안녕하세요. 농현비로입니다. 관찰이 답이죠. 자, 참외재배는 제 눈에 말하죠. 열매가 계속 달리면 그 밭은 성공하는 거고, 열매가 안 달리면 그 밭은 끝입니다. 이게 재배론의 해답이죠. 인간사도 같아요.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그 나라는 미래가 보이죠. 자, 같은 이치. 왜 열매가 안 달릴까요? 현재 시간 11시에요 이 하우스 몇 도일 것 같아요? 패드는 뭐 상 내려가 있고. 오랜만에 꺼내볼까. 봅시다, 몇 도인지. 자, 딱 보면은 느껴지죠? 11시인데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. 생김 없어요?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요. 많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특별한 무언가를 달래요. 나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. 자,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별한 게 뭡니까? 좋은 차 타면 특별해지는가요? 좋은 집 살면 특별해지는가요? 나는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. 꾸준히 같은 시간에 무언가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. 작물 재배도 같지 않나요?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? 얼마나 꾸준히 열매가 달리고 얼마나 꾸준히 수확을 하고 그 과정에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 포인트는 토양이 아닌가요? 뿌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내리느냐, 뿌리가 얼마나 그 토양에 분포도를 많이 하느냐, 뿌리 양을 증가시키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 환기. 이 지상부 온도에 따라 증발량이 달라지잖아요. 증발이 세면은 당연히 참외가 안 달리지. 입줄기가 견디기도 힘든데 참외가 왜 달립니까? 그런 부분들. 자, 여전히 저한테 많이 이제는 따지는 분도 있더라. 참외 달리면 뭐하냐, 흰가루 너무 많은데. 그럼 반대로 물읍시다. 참외가 안 달리면 흰가루 없습니까? 참외가 안 달려도 흰가루는 있어요. 그렇다면 적정선이 되면 안 돼요? 일단 달리게 해놓고 흰가루 있으면은 어떻게든 계속 해가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. 흰가루 잡으려고 이게 쳐다보 놓으면 참외 안 달립니다. 그러면 매출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. 매출이 없는데 그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? 뒤쪽이 순이 좋으면 막으세요. 막아서 앞에 골물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. 전체가 안 보입니까? 이 전체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세부를 바꿔야 되겠다, 그런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까? 34도 34도겠죠 근데 이게 움직이는데 34도면 그대로 때리면 37도까지 뜹니다. 34도는 업 되는 거예요. 자, 11시 얘는 언제 이제 올라간다. 자, 그래도 오전에는 생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래도 오전에는 특별한 걸 찾지 마세요.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토양의 수분과 그리고 그 토양의 뿌리와 분포도, 뿌리 양, 그거부터 생각하시고, 그 다음 이 지상부 온도와 한기 여하에 따라 이 작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생각하세요. 사람도 물만 먹어도 뭐 그냥 삐쩍 마르는 거지 안 죽는데요. 같은 이체요. 물만 꾸준히 잘 줘도 그렇게 확 안 죽어요. 그리고 이제 저 대가리가 굵다 얇다를 가지고 양분 조절하면 되는 거고, 이게 그냥 1, 2, 3차 만들어서 꾸준히 주면 돼요. 주면서
좀 더 보완을 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특별한 게 아니에요. 반복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만의 철학을 만드세요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이 한동에 1500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. 최소한 1000은 해보자고. 1000을 하려면 이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내 걸 찾아야 돼요.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. 그래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. 괜히 내 감정이 드러나니까. 근데 이게 다잖아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주세요. 이 열매 안 달려요. 이 열매 안 달리면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. 생기를 좀 더 높여 보세요. 그런 부분들. 그냥 생각이 많습니다.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은데 딱 뭐다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농민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하여튼 많이 봐주세요. 이런 농가도 있어요. 이상입니다.